셀프 이스팀에서 자부심 이런 거죠. 그러니까 셀프 컨트롤 하면 자제력이 되잖아요. 셀프 디서플린 하면 얘가 디서플린이 훈육 교육하는 거라고 보통 체벌 같은 거를 얘기할 수도 있어요. 학문이라는 뜻도 돼요. 고등학교 3학년 되면 학문이라는 뜻도 나옵니다. A lot of disciplines 뭐 이렇게 나옵니다. 학문. 그러니까 멀티 디스플리너리 하면 여러 학문에 걸친 이런 말이 되죠? 써라. 셀프 디스플린 뭐야? 자기 수양? 이런 거. FA라는 말은 말하다. 이렇게 돼서. 예. Favorite, fabulous. 이렇게 나오잖아요, 얘가. 그러니까 FA가 말하다는 말에서. 여기 뭐 써있냐? 안 쓰는, 아, 다른 거 쓰는구나. Fabulous가 엄청나게 좋은 이 뜻이에요. 엄청난 또는 전설적인, 그러니까 레전더리어 같은 거예요. 이솝스 페이블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예, 일단 이거 씁시다. 말을 못하는 애가 그래서 아이 인펀트란 말이에요. IN이 반대고요. FA가 말이고요. ANT가 다시 사람이잖아요. ENT, ANT가 사람이죠. 말을 못하는 사람, 이게 유아란 말이에요. 이게 프랑스 말로 가면 뭐야? 앙팡이 되는 거라고요. 앙팡이라고 발음해요, 프랑스 사람들은. 축구 같은 경기에서 신인인데 되게 잘한다. 무서운 신인. 앙팡 테리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테러블 인펀트란 말이죠. 겁을 주는 그러한 아이란 뜻이죠, 인펀트. 인펀, 트리는 뭐야? 인펀시는 유아기예요. 인펀트리는 어근이 같아요. 그러니까 말을 해서 들리지 않는 곳까지의 이게 이제 보병이에요, 보병. 무슨 말이냐? 로마 시대 때 장군이 명령을 해준단 말이야. 공격! 그런데 그 소리 지르는데 그게 들릴 수 있는 범위만의 그 어느 정도 거리가 있을 거 아니야? 거기까지를 최소 부대 단위로 정했다는 거 아니야? 보병이라는 뜻이 돼. 그러니까 말하고 관련이 있어요. 여기서 좀 어려운 거 한다고 치면은 PHE로 갑니다. PHE가 말이에요. 이 결국은 FE하고 같은 거고요. 그러니까 confess 제대로 강조해서 말하는 거. 얘는 뭐야? confess 뭐야? 자백, 고백하다요. 똑바로 말안 해? 제대로 말하는 거예요. profess 앞에서 말하는 사람이니까 교수예요. ph로 되는 거는 profit, pr가 앞이고요. phe가 말이고요. et는 사람이에요. et가 사람으로 쓰이는 건 니네가 알고 있는 게 포잇, 이게 사람이잖아요. AT도 있잖아요. 디플로맷, 그러면 외교하는 사람이잖아요. AT, ET 이런 말들이 사람이 되는데, 얘는 뭐야, 그러면은? 예언자예요. 얘는 프라퍼시라고 발음하고요. 프라퍼시. 얘가 명사예요. 예언, prediction. 얘는 동사예요. prophesy라고 발음해요. 얘는 예언하다예요. 이런 단어들은 얘들아, 무슨 어휘력 경시대 같은 그런 데다 나오는 거예요. 그런 데다 나옵니다. FE도 다 말이란 뜻이잖아요. 예?
어이, 어이, 큰일 뻔했다. 야, 말해줘. 프로페서죠. 앞에서 말하는 사람. 야, 너 하나 또 다른 누른다. 강진, 너왜그 얘기를 안 하고 있어? 얘기를 해야지, 얘기를. 몰랐어. 그러니까 강진 같은 애가 굉장히 강직한 아이예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하늘이 빨갛다 그러면 빨간 거죠. 얼마나 훌륭해, 저런 학생들. 일부 반란 모의 세력들 있죠? 황모 씨 같이. 잘한 거야, 황 씨. 집에 가서 또 이러지 말고. 엄마, 내가 반란자래. 뭐 이러면서. 이러지 말고. 합니다. 그래서, 페이트란 말은, 하나님이, 여기 신의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운명. 데스티는 어근이 뭐야? 아, 너무 코미디다. 몰랐어. 이렇게 말이 돼? 야, 뭘 몰라. 아, 나를 개무시하는구나. 넌 혼자 떠들어. 난 내가 알았으니까. 야, 그 완전히 더 기분 더러운데, 이거? 애들이 희한하네. 니 나하고 싸우려고 여기 오니? 잘한 거, 잘한 거. 황신 잘한 거고요. 데스티는 뜻이 뭐야? 끝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데스티네이션이 종착지죠. 비, 데스틴드 투 하면, 뭐뭐 할 운명이다. 비 데스틴드 투. 데스틴드 투. 아, 너무 어처구니없는 걸 실수하니까. 아, 이런 걸 실수 다행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 CY가 동사고 SY가 명사, 이런 거는 굉장히 타격이 큰 건데, 아니, 프로를 틀리고 앉아있냐? 이러니까, 이건 단순 실수가 되는 건데, 저번에도 그 무슨 하이드로젠인가도, 그 바로 보고 얘기해. 황 씨, 너 저기 좀 이따가, 아, 음료수가 없구나. 맥주 한 5개 줄 테니까, 가져가. 그 초등학교 5학년들 중에 맥주 5개를 한 입에 넣는 애가 있어요. 걔는 여기 왜 오는지 잘 모르겠어. 아니, 마이츠가 내가 하는 거 간단하거든? 쫄깃하니까 없어. 옆에가 얘가 한 입에 5개 넣어요. 그렇게 먹고 싶, 그렇게 먹. 아니, 그냥 차라리 주머니에 넣어갖고 와서 집에 가면서 하나씩 먹어. 왜 그걸 한 입에 넣니? 난 진짜. 이상한 애들 많아, 진짜. 이상하다는 것도 좀 특이한 게 이상한 거구나. 자, 페이털은 치명적인. 또는 중대한이란 뜻도 되죠. 결정적인 중대한이란 말이 나는 이 단어가 나오면은 크리티컬을 쓰고 싶네요. 크리티컬의 뜻이 세 개입니다. 1. 비판의 2. 치명적인 3. 중요한 크리티컬 피리어드란 말 있잖아요. 아주 중요한 시기란 뜻입니다. The patient is in the critical condition. 상태가 매우 안 좋다는 거고요. A lot of critical 뭐 메시지 있으면은 비판적인 그러한 메시지도 이렇게 되고요. Wound 나왔으니까 상처도 정리해 볼까요? 상처가 hurt. 동사, 명사 다 돼요. injure가 동사고요. injury가 명사죠. 얘는 거의 얘하고 비슷해요. harm. injure. 얘는 보통 교통사고죠. 얘네 둘은 일상생활. 일상생활에 다친 거는 hurt나 harm. Injure는 교통사고 같은 거. 그 다음에 wound가 어디야? 전쟁에서 다친 거. 얘는 명사도 되고 동사도 되네요. 그 다음에 남은 게 뭐야? 얘는 보통 사람에겐 안 쓰여요. 사람에게 안 쓰이고 기계나 사회 체제나 이런 거에 데미지가 간다 이런 거 얘기할 때총 5개가 쓰이는 겁니다. 이게
네, 동사 듣고 명사에서 다치게 하다 뭐 이런 뜻이라고 보통 수동태로 쓰이겠죠. 내려가자. doom 나오네. doom 이거는 we are doomed. 우린 다 죽었어 이 말이야. doomsday 운명의 날, 끝나는 날이란 뜻이네요. 어휴, 너무너무너무. 오케이, 거기까지 해서요. 거기까지 할 테니까 사진 정리 올려줄 테니까 보시고요. 숙제 좀 적어볼까요? 예? 안 들려. 빨리 갔다 왔다. 자, 봅시다. 쪽지 시험 결과를 볼까요?